안녕하십니까. 안양대학교 디지털미디어 디자인학과 양진식 교수입니다. 저희 디지털미디어 디자인학과는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인 방송, 영화, 게임, CF 등 다양한 영역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2D와 3D 컴퓨터 그래픽스, 모션 그래픽스,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비디오, 기타 SNS 홍보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상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을 비롯한 온라인과 모바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보 전달 및 인터랙션이 적용된 앱 개발, 기업체 브랜딩 디자인, UX, UI를 다루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는 타이포그래피와 레이아웃 관련 과목들로 이루어진 퍼블리싱 디자인 영역이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시각 디자인의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다루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우연히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잠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방송부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방송부 활동을 해오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여러 분야의 방송과 영상들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학과인 안양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과를 찾게 되었고, 처음 학과 홈페이지를 보며 놀랐던 점은 단순히 영상만을 배우는 학과가 아니라 학과 명처럼 디지털 미디어, 즉 전자 매체와 관련된 모든 출력물들을 디자인한다는 점이었고,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되어 꼭 진학하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현재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접목으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분야는 기존의 디자인의 전반적인 영역은 물론 다양한 디지털 영상과 문화,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적 정보 매체의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과는 이처럼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분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지금까지 우수한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저희 학과는 실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진학이 가능한 학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학 후 표현 기초와 기초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통해 기본적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디자인 능력과 기술에 대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수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업의 단계로 진행 후 그 생각들을 다양한 매체로 통하여 표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진학하였을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 후 처음 다뤄보는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덜컥 겁부터 먹었지만, 교수님들께서 디자인 이론 수업부터 프로그램 기본 툴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과 진학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디자인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최근 트렌드를 적용한 역동적이고 실험적인 모션 그래픽을 다루는 모션 그래퍼, 스토리텔링 기반의 영상 제작자와 디지털 방송 그래픽 디자이너, 디지털 애니메이터, SNS 등 온라인 디지털 영상 전문가, 1인 미디어 제작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물론 기존의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웹 디자이너, 공학과 결합한 첨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 디자이너, UX, UI 디자이너, 게임 디자이너가 있으며, 기존의 그래픽 디자인 과정을 거치면서 디지털 퍼블리싱 디자인 분야를 주도하게 될 차세대 그래픽 디자이너 등으로 진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즐기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해보세요. 저희 학과는 다양한 디자인 수업을 통해 다분야로 능통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과입니다. 디자이너를 꿈꾸고 배워보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여하지 말고 꼭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둘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즐기면서 배우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